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렌보식스 시즈 전장 난이도 상황 가이드 일곱 번째 조직 섬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난이도고요. You have operational clearance to eliminate a high value target on American soil. This group is highly trained, well funded, and has access to military grade ordnance. They are fanatical and have no concern for their own personal safety. They have heavily fortified the area with traps and explosives designed to destroy any trace of their organization. For this situation, IQ will be deployed. She can detect electrical signals with her red Make 3 Spectre. Yeah,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왼쪽 상단에 목표가 있고요. 탭키를 누르시면은 체력 50% 남은 상황, 그리고 5분 이내에 상황 완료, 10호 5개 제거가 있고, 중앙 위에 남은 적이 14명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한 명이 있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장 상황에서는 어그 총에 가진 소음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V키를 이용해서 나무를 부수는 것보다는 총을 이용해서 부수는 것도 한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X 이쪽 부분에서 써줍니다. 여기 헤드 하나, 이렇게 헤드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부셔주시고 앉아서 위로 하나, 이쪽에 하나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재장전 해주고, T키를 이용해서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구멍 만들어주고 부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한 명, 그리고 여기 한 명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쏜 위치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 T자 하얀색 부분에서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여기 당겨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 창문을, 창문에 여기 X자 이쪽에 써줍니다. 구멍 만들었죠? 여기 저기에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번 써주셔야 돼요. 여기가 약간 좀 힘든데 레페를 타시고 여기 한 명 더 있나요? 와, 무튼 원래 여기에 한 명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위치를 옮긴 것 같네요. 전장 난이도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위치 옮기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주의해서 네. 원래 여기까지 오는데 4명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홀리 지저스. 여기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계단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한 명. 자, 헤드 하시면 무조건 3명 이상 있으면은 무조건 달려옵니다. 조심해서.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좀 되게 힘들었네요. 좀 많이 힘들었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제가 실전 난이도에서 이렇게 루트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루트를 탄 건데 V키 그러니까 실전 난이도에서는 V키를 해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잘 못 들어요. 그래서 V키를 애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반면에 이번 전장 난이도에서는 V키를 해도 바로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음기로 창문을 부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외에 두 번, 세 번 정도의 면대면으로 대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레페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2층에 있는 적 한 명을 죽일 때 그러니까 적 두 명, 한 세 명 정도를 죽일 때 그렇게 면대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내려가서 쉴드 뒤에 있는 적을 잡고 그 다음에 세 명이 동시에 나올 때 그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5분 이내의 상황은 되게 빨리 끝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5분이 의외로 그러니까 짧은 긴 난이도가 긴 시간이 아니라서 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데 비해서 50% 체력을 남기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물론 솔직히 저도 좀 어렵긴 한데 네. 그것만 주의해서 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는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